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메가번드를 소개할 고라니 픽 에셋 7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셋입니다. 스타일라이즈 데저트 내추럴이란 에셋이고요. 사막을 배경으로 3D 메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인장이라든지 바위가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셋은 RTS 메가팩 판타지 빌딩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오크 테마, 로마 테마, 그리고 뱀파이어 테마, 바이킹 테마, 서부 테마, 인간 테마, 이집트 테마, 드워프 테마, 드래곤 테마, 중국 테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할 에셋은 하자드 세이프티 285 사인 컬렉션입니다. 표지판인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표지판 종류들이 있고, 기본 표지판, 그리고 표지판 전용으로 보여주는 거, 기둥 전용으로 보여주는 거랑 녹슨 스타일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 자, 다음 소개할 에셋은 카툰 비하이클 풀팩 로 폴리카 80카이거든요. 여기에는 다양한 80종류의 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카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간단한 게임, 카툰 형식 게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카 팩입니다. 네, 아주 실사화된 차가 존재하고 있네요. 되게 예쁘죠? 차 모양들도 예쁘고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어요. 앞부분만 봐도 뭐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뒤쪽도 아주 실사 같고요. 심지어는 내부 디테일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차들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소개할 에셋은 로우폴리 메가폴리스입니다. 이 도시 전경을 보여주면서 간단한 카툰 형태의 도시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타일과 타일별로 맞춰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블럭을 배치하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고요. 멋진 도시 전경 예시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맵 그대로 해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도시를 돌아보면 이렇게 큰 빌딩도 존재하게 있고, 네. 아, 단독주택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자, 모든 구조물을 보면은 엄청 많죠. 네, 호텔도 보이고 뒤에 건물도 보이네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뭐 상가 건물도 있고, 그쵸? 맨 뒤에는 산도 보이네요. 그리고 소품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시스템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차량도 많아서 여기서 차량도 쓸 수가 있네요. 다음은 스타일라이즈 비하이클 팩 로우폴리입니다. 자, 여기는 차 종류가 많은데요. 다 로우폴리곤이라서 성능에 부담이 적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자, 제가 선택한 7가지 에셋을 잘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메가번들 팩은 구매 시 전액 우크라이나에 기부가 되고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30부터 시작을 하고요. $30는 이렇게 네 가지 포함하고 있고요. $35는 더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40 이상부터는
오드넷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아서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겠죠. 우크라이나도 도와주고 우리도 에셋을 얻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이상 고란이었고 우크라이나 메가본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